이런 거 기름 중에 협찬 안 들어오나 우리? 협찬 좀 해주세요. 조연아님 릴리즈 됐잖아요. 주변에서 반응 어때요? 너무 재밌대.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제가 누구니? 되게 유명한 애인데 엄마를 했더니 TV에 안 나오지 않니? 오늘 게스트 이분인데요. 보컬 밸런스. 강동대학교 겸임 교수님이시더라고. 그리고 레슨도 되게 오래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한테 검증된 분이신데 오늘 나한테 이렇게 좀 독서를 좀 맞으면서 레슨을 할 수 있대? 선생님 꼭 한번 좀 뵙고 싶거든요. 그래 그래. 보컬로!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내가 말을 놔야 돼. 왜냐면 난 보살이잖아. 네네. 인사 한번 네. 해주시죠.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보컬밸런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보컬호 네, 오영훈이라고 합니다. 네. 톤 앤 매너 좋다. 방송 많이 했네. 아, 너가 몇 살이지 일단? 저 85년생입니다. 전투적인 실용음악 고때 2000년대 초중반 애들. 네. 예전에 그 사운드 올리기에서 공연 그 하실 때 블루 블루인디소 그거 공연을 제가 어떻게 하다 보러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막 건반 치시면서 노래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때 너는 뭐 했어? 저 실용음악과 이제 04학번인데요. 그래 그때까지만 해도 음악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여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선생님을 알게 된 지는 벌써 그러면 16년? 뭐 이렇게 된 거 같네요. 안, 선생님 안지는. 내가 티저 때도 얘기했는데 네. 이게 그때는 나를 알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았었어. 근데 지금 아무도 몰라. 그 아무도 몰라서. 너가 학교를 다녔던 그 시대에는 일단 진짜 고음 그다음에 기술적 이런 거 지금이랑은 너무너무 달라서 근데 확실히 그때 나이 때 애들이 지금 애들을 좀 잘 가르치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어? 내가 너라면 되게 막 좀 그럴 것 같아. 누구한테 노래를 배울 때 나의 단점이 드러나잖아. 네. 음악을 19살 때부터 이제 계속 했는데 목도 너무 잘 쉬고 고음도 잘 안 되고 이런 막 기술적인 문제가 사실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조차도 허락이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를 쫓다 보니까 제가 노래할 때도 자꾸 발성에 대해서 생각을 가수들의 디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까? 트레이닝을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더 전문가이면서 또 더 선배님이시면서 그런 분한테 디렉을 받아보고 싶어서 뭐라 그럴까? 음악이라는 게 왜 어렵냐면 보컬은 보이지가 않아. 네. 진짜 종교 같은 거야. 그냥 믿는 대로 혹은 의심하는 대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한의원을 간 것 같은 느낌이랄까? 대체의학 있잖아. 네네. 간이 이상하니까 며칠 쉬세요. 이게 아니라 한의학 가면 이제 뭐 침 놔주고 막 사람을 되게 편안하게 해주잖아. 진짜 음악 중에 특히 보컬은 너무너무 광범위하고 너무너무 주관적인 곳인 거야. 네. 나도 이제 발성을 배워봤지. 고음 막 거기까지 내고 싶어. 막 뒤로 막 내리고 막 후두를 내려가지고 나는 뭘 느꼈냐면 내가 이 사람을 흉내내는 게 너무 싫었어. 흔히들 우리 필드에서 얘기하는 개성이 진짜 없어지겠구나. 아니 실용음악 출신도 아니고 우연히 데모를 어떻게 이렇게 돌리다가 이제 김건모라는 가수를 25살, 4살 이때 너무 어린 나이에 만나서 거기서 음악을 시작했기 때문에 포커싱이 달랐던 거야. 뭐 발성을 배우고 뭐 실용음악을 가서 시행착오가 아니라 야 그런 건 해봤자 색깔이 없어, 맛이 없어, 감정이 없어, 다시 불러! 막 이런 나는 했기 때문에 가장 너다운 거를 발견하고 찾아내는 쪽으로 나는 이제 코너를 몰고 가는 스타일이거든. 너가 학교 다닐 때 미친 듯이 고음으로 멋있게 불렀던 노래를 요즘에 아무도 안 듣거든. 그거를 되게 잘한다고 인식을 심지어 하지도 않아. 안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막 흐느적 춤을 못 추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애들을 특별하다고 보는 건데 그건 우리의 눈이 아니라 대중의 눈인 거지. 너가 나 처음 그때 봤을 때 그때 YG랑 JYP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했을 때 사실 YG는 일찍부터 보컬 레슨을 애들을 가요를 안 시키거든. YG 출신들의 지금 보컬들이 지금 약간의 그 트렌드를 만들었잖아. 약간 고양이처럼 노래하는 아가 아니라 아나기는 난나 약간 야옹야옹거리면서 부르는 그런 아카데믹하게 배워서 뭐 크게 내고 멋있게 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곳에서 원하진 않아. 그 너가 그 유튜브에서 부른 걸 몇 개를 들어봤는데 확실히 이제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뭔가 되게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는 그런 느낌은 되게 좋은데 뭐가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 느낌은 조금 뭐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게 실용음악과 애들이 사실은 그거를 떨쳐내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만 해도 벌써 음악을 10년 넘게 한 건데 한창 트레이닝하고 막 레슨도 받으러 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때까지도 노래할 때 나름대로 나는 진심으로 하는 거다, 지인들의 보컬 트레이너가 노래하는 것 같다라든지 너무 안정적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 같다. 자꾸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 어떤 걸 얘기하는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탈피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노래를 절대 그렇게 부르고 싶지 않았고 저도 그렇게 안 가르치기 때문에 30대쯤 돼서야 이제 최대한 발성 생각 안 하고 가사, 내가 이 상황이라면 뭐 정준일, 윤종신 이런 분들 노래 가사가 제가 했던 연애들 이야기랑 너무 비슷한 게 많았어가지고 사실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거든요. 사실 방송에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라이브로 부르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완전히 이렇게 해서 부를 일이 잘 없으니까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내가 안 되는 부분이구나 해가지고. 나는 그 분석과 이런 거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됐다는 거가 정답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너무 잘생긴 배우가 팬미팅 때 노래할 때 노래를 좀 못 부르는 노래를 하라고 시킬 때도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차승원 형님 예전에 레슨할 때도 그 형님이 막 고음으로 막 뭐 이런 거 부르면 진짜 싫을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뿜어내는 그 결에 어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뭔가 이렇게 너가 지금 얘기하듯이 너의 얼굴과 너의 이 착장과 너가 지금까지 분석하고 이러는 거에 어울리는 사랑 얘기를 하는 것도 나는 되게 특별하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뭐 감정이 부족해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할 거 아니야? 네네. 근데 글쎄 그게 나랑 맞냐 이런 거지. 나는 음악도 그렇게 접근을 해보면 어떨지라는 생각이 지금 문득 들었어. 사랑에 대한 얘기를 구구절절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하는 거지. 네. 뭐 경상도 사람처럼 네, 만났는데 뭐 잘 안 됐어요. 그 사람도 힘들어 하겠죠? 근데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꼭 뭐 그것도 이제 음악이 갖고 있는 최대의 매력이잖아. 네. 이제 너의 모든 순간을 딱 들어보면 이거는 막 그냥 우리 일상 같지 않냐? 편의점도 좀 있고, 그렇지? 뭔가 네. 뭐 한강도 있고 이런 느낌이고. 효신이 해줄 수 없는 일, 이것도 가사나 이별 얘기는 비슷한데 이 음악 사운드 때문에 편의점 없어. 약간 판타지 뭐 무슨 사극 같은 느낌? 네. 그 사람이랑 헤어져서 500년 동안 나무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딱 바라보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 이런 뭔가 느끼는 거 없이 그냥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남의 노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제가 노래를 담백하게 부르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걸 찾다 보니까. 근데 어울려. 네, 되게 일단 얼굴이랑 너무 어울려요. 뭐 네가 막 이렇게 하면 진짜 좀 싫을 것 같은데. 서강대 성균관대 요 라인이야. 아. 고대 느낌은 아니고 약간 연대 느낌 있잖아. 일단 불러볼게. 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네. 이제 머리로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지금은 네가 머리로 노래하는 느낌이 들지 네가 몸에서 느껴서 감각이 나에게 전달되는 느낌은 하나도 없어. 네. 그 노래 속에 있는 이 주인공이 남자라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성시경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네네. 몇 살인 것 같니 이 남자는? 왠지 그냥 뭐 가사나 이 노래 사운드에서 느껴지는 20대 후반? 왜? 그렇게 어린 너무 풋풋하거나 너무 아직 잘 모르는 것보다 그렇지. 네, 조금 더 진중하고 맞아. 네, 조금 더 이렇게 네, 약간의 깊이가 있는 성격 섬세할 것 같아. 섬세하고 다정하고 그다음에 음악에서 느껴지는 온도. 아예 새벽은 아니고 밤 늦은 밤에서 새벽으로 가기 전. 그치, 뭔가 좀 쓸쓸하고 고독한 네네네. 느낌이 느껴지지. 그리고 이제 아침이 오기 전에 밤도 되게 새로워.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래에서 얘기하고 있는 감정의 포인트가 뭐야? 달콤하고 고백적인 이야기인데 약간의 슬픔. 근데 왜 슬프지 않아? 네? 왜 슬프지가 않지? 너 슬픔의 온도가 되게 낮구나. 네. 너 눈물 별로 없지? 네. 하, 그게 문제네. 내가 조연아 편에서 슬픔에 네. 대한 재능이랑 무대에서 어울릴 수 있는, 무대에서 막 부를 수 있는 재능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네. 여기서 어울릴 수 있는 감각이 뭐가 있어? 뭐 이게 어울려? 아니요. 그치. 네. 다 슬픔 속에서
슬픔 속에서 느끼는 감각에서 이제 거기서 반가움을 얘기하는 거고 진짜 사랑하면 슬퍼. 마지막 감정은 슬픔으로 바뀌어. 왜 우리 결혼식장에 가면 너 결혼했니? 아니요. 결혼식장에 가면 이유 없이 슬플 때 없어. 네 맞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전달하는 터칭의 감각이 발라드는 거의 이게 기쁨의 감각으로 전달하는 노래가 네네. 군가 뭐 이런 것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보이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해볼까요? 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너의 일상처럼 그냥 편하게 부르기에는 사람들이 재밌어하는 인식은 떨어질 거야. 조금만 더 판타지를 넣어볼게. 편의점이 있지만 비행기가 날고 있고 약간 만화처럼 주인공이 너무 평범해. 나 같은 사람이 드라마 주인공 나오면 누가 봐. 너가 나와도 안 되지. 그러니까 강동원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야.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이게 나올 수 있는 캐릭터인가? 이런 건 거지. 듣는 사람을 약간 장악하고 끌어당기려면 네. 이거는 옆집 아저씨야가 아니라 강동원이네?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 거지. 그런 느낌이 안 들어. 그래서 그걸 이제 뭐 진영이 형이 공기반 소리반 이렇게 섞으라고 했던 얘기도 네. 어떻게 보면 그치. 조금 더 호흡을 섞어야지만이 판타지가 생기고 그 다음에 감정이 조금 더 생기죠.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해야 되는 게 네. 발성이 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알지. 네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네가 다 알 거야. 왜 발성을 아름답게 썼어야 됐고 두성을 썼어야 됐고 이랬었냐면 듣는 사람들이 왕이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단층의 한지가 아니라 딱딱한 건물에 높은 건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하다 보니 이제 공명도 있어야 되고 배음도 있어야 되고 소리를 띄워야 되고 모음으로 해야 되고 각종 얘기가 나오지. 이건 너가 다 아는 얘기고 하나 모르는 게 있네. 레가토를 몰라. 그니까 문장을 부드럽게 이어서 하는 거지. 네. 따라라라라라가 아니라 따라라리라라라리라라. 너가 부르는 노래의 문장이 그래프가 없고 이렇게 약간 그래프라고 말하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처럼 노래할 때 이제 볼펜을 줘. 그렇게 해서 이제 손끝으로 들어라. 그 네 개를 들어볼래. 손끝 떨어지면 죽어. 그치? 위에서 아래로 한번 들었다 이랬다. 지금 네가 노래하는 몸의 감각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레가토를 해야 돼야 노래를 지금 이렇게 부르는 거야. 레가토로 안 들려. 근데 이거를 손끝으로 한번 들어봐. 떨어지면 죽어. 한 손으로. 그렇지. 손끝으로.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부터 돼야 돼. 눈부터 모든 감각이 되게 예민하고 섬세해져야 돼. 라리라라라라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라라리라라라 이런 게 나와. 잊고 내가 저 볼펜 세 개인 것 같아. 잊고 내가 역시 나 이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눈과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각으로 불러야 돼. 네. 그게 이제 어떤 노래는 볼펜이 아니라 큰 공일 수도 있고 근데 이 노래는 나는 하나 두 개부터 시작한 것 같아.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이제는 전반적인
균형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연기가 상대방 여자 배우를 여자 배우로 생각하고 연기하는 느낌. 진짜 이거는 방송을 떠나서 네네. 이런 노래를 한번 되게 많이 해보고 나를 몇 번 만나면 그러니까 너가 노래할 때 되게 무뚝뚝하게 노래해. 막 소금을 먹었는데 아우짜 이런 거를 노래할 때 아우짜 이렇게 하는 거 비슷해. 설탕을 퍼먹으면은 이런 거를 노래할 때는 달달한데요? 이런 느낌으로 네가 느끼는 대로 노래를 쏟지를 못해. 네. 마지막 실력은 표현력이다. 이게 한순간에 되는 애들이 있고 우리가 이 바닥에서 미친년 널 뛴다라고 그러거든. 미친년 널 뛰는 애들이 저 꼭대기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 그 다음에 그 밑에 애들은 잘하는 데가 끝인 거야.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안아주거나 나에게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하는데 그걸 누가 하냐? 성시경이 하잖아. 야. 새벽에 라디오에서 나오잖아. 닭살, 닭살. 작은데 낮은 음. 높은데 작은 음. 높은데 센 음. 감각이 생각보다 되게 무뎌. 그게 되게 쉽지 않아. 되게 낯간지럽고 되게 수치스럽거든. 또 오늘 그냥 부셔봐. 네. 한 번만 다시 해. 네. 너무 좋은데요, 저희는. 아, 욕심이 나니까. 네. 근데 제가 진짜 연애도 안 한 지 좀 되기도 했고요. 이 트레이너 직업이 그렇잖아요. 가르칠 때는 엄청 냉철하게 뭔가 이렇게 딱 정확하고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고 제가 원래 성격도 좀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이 직업의 특성 때문에 더 너무 알지.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숨 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쳐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 주어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곤 해 그것 말고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아까보다 너무 좋았어. 아, 네.